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연도 선택 팩 한정 판매 2390스타로 두 개를 샀습니다.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소지품을 보면 구단 단일 연도 선택 팩 10개 있고 구단 선택 팩 이걸 열어볼 건데 일단 팀 관리부터 해보죠. 선수 조합 스카우트 정진호 이선희 송광민 김상진 김준환 히어로 박종호 코치 롯데 수석 자 그 다음에 탐색을 눌러놓고 소지품으로 가서 자 이거 샀다고 스크린샷으로 썸네일 한번 써보죠. 강력한 세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단일 연도 덱을 완성해보세요. 스페셜부터 플래티넘 등급의 선수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자. 구단 선택 팩 삼성 라이온즈 권오준 자 단일 연도 선택 팩 2015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자 10개 오 플래티넘 나왔고 플레 하나 오 히어로 엄청 많은데 이걸 썸네일로 써야겠다. 반짝반짝한 게 자 일단 스페셜부터 최주환 2015 띵띵 오우 좋아 박근홍 2015 그런데 히어로네 일단은 히어로도 괜찮아 테임즈 15 테임즈 좋지 노경은 김원섭 김대우 이범호 황재균 쫘 삼성 아쉽지만 윤기련 좋아요 팀 관리에서 2015 히어로를 쓸지 써야 될까? 삼성 여기가 아닌가? 박근홍을 한번 볼까요? 파워피처, 돌부처, 강심장, 파워피처를 박근홍을 만약에 여기 넣었다. 아, 그건 좀 그렇네. 조금 그러네. 아이고. 자, 선수 조합을 한번 해보죠. 이거 하나 넣고. 와, 히어로 엄청 많네. 레전드 재료긴 한데 스타 조합 한번 가겠습니다. 최태원 그 다음 말 최태원 넣고 갑시다. 아, 안 나오네.
2019. 지금 이 선수들은 그냥 시너지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근데 이런 친구들은 그냥 자, 황윤호. 황윤호 2020년은 이거 넣어야 돼요. 시너지에. 으흠. 안 넣어도 되겠네. 이게 넣을까?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컴프야 포인트에서 판타지 라인업 할 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친구 대전 한번 하죠. 찬스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와, 김현수 2015 골든글러브 있었으면 좋겠다. 2015년이니까 갖고 싶다. 경기 시작합니다. 류현진 공격 기회.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3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40개의 홈런. 자, 안타. 안타입니다.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1타점 적시 1루타. 양준혁. 1대 0.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양준혁. 그렇지, 홈런. 오, 수비 상황. 선동력. 점수는 3대0.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타석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25개의 홈런 1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변화구 트라이 투 3구째. 오, 잡았다. 강백호. 자, 더블 아웃. 박혜민은 왠지 번트하고 싶은 주력이죠. 무사 1, 2루.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좌측에 아웃이네. 잡았습니다. 강스타그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 됐습니다. 이동수.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떴어요.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어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세이프. 타석의 7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자, 진가병. 오른쪽 그렇지.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6대 0. 1타점 적시타. 점수는 자, 나바로. 선관이 112. 타석의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빗 맞은 타구. 중견수 잡아내는군요. 와, 한기주. 타석의 8번 타자 10억 8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1안타입니다. 계약금이 10억이었죠. 기아 타이거즈 입단할 때.
아이 뭐야.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한 구째. 3루수 정리야. 3루수.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 최영우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올라갑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득점. 타자 주자 7대 0.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7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번트가 이제 안타가 잘 안 되나? 아, 아쉽다. 스코어는 7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격 기회 테임즈. 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잡아당긴 타구. 아웃. 자, 양준혁.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빨랐다. 빗 맞은 타구 아웃이네요. 달려? 그렇지.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자, 무사 2루 나바로. 나바로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그렇지.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안타. 안타. 2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득점. 1타점 적시타. 점수는 김상수.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2번 타자 김상수 선수. 아우 아웃이네. 2안타. 2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게임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허우. 아이고.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9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 대전을 했고요.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타를 받고 다음 분들을 위해서 친구 삭제를 좀 하고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